여수학 왕릉 마실길로 들어가는 이정표입니다. 상 영가 해다 구릉영가 구질초 가는 길 사학관 스테이 경주 사학서원 사학문화공간은 우측으로 있습니다. 네, 자기학 중에 신비한 여기 오니까 다양하게 꽃술이 있는데요. 이 노란 꽃술 안에 또 어떤 돌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4개짜리도 있고요.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 5개짜리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여기에 또 뭔가가 피어납니다. 요거는 분홍색 돌기가 있고요. 여기도 5개짜리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꽃 안에 또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 꽃잎이 이렇게 또 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신비하네요. 그래서 땡땡하게 사탕처럼 있다가 이 꽃을 피웁니다. 자연은 신비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네요. 여기는 이제 갓 피어난 꽃입니다. 너무 화사하고 잎이 널찍널찍하니까 시원한 느낌도 듭니다. 여기는 자기학 꽃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학동입니다. 수학 생생페스타 자기학 음악회가 펼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학동 삼청석탑과 고분군 주변 꽃동네입니다. 여기에 삼청석탑이 어디 있죠? 이쪽에 삼청석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학마을에는 3월 진달래, 4월 연산홍과 벚꽃, 5월 자기학, 6월 코스모스. 지금 5월이니까 자기학 시즌이네요. 자기학 꽃밭이 향기가 이렇게 강한지 자기학꽃은 처음 향기를 맡아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학 꽃밭 사이를 거닐고 있습니다. 향기를 한번 맡아볼까요? 향기가 굉장히 진하고 손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잎이 손바닥보다는 조금 좁은데 연꽃처럼 비슷한 향기를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봉오리가 아주 탐스럽게 맺혀 있습니다. 자기학이 향기가 백리향은 백리를 간다는데 이 꽃 향기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람에 실려서 아주 먼 곳으로까지 향기가 갈 것 같습니다. 벌써 핀 지가 한참 된 꽃인데 안에 꽃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가루가 이렇게 자잘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마치 분을 바른 것처럼 또 꽃물처럼 그렇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입니다. 꽃술입니다. 자기학 향기가 아주 새파란 꽃잎과 새파란 잎과 또 아주 동양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색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기학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생생 페스타 자기학 음악회도 여기서 펼쳐지는 걸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주 오래된 나무이고요. 여기가 삼청석탑입니다. 이런 포토존이고 이 카메라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마스코트 인형이 있네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초파일을 맞이해서 사각등이 빼곡하게 탑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역시 자기야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능이 있고요. 경주는 능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죠. 신라나 조선시대의 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뒤쪽에는 자기야꽃이 아주 조금만 피어있고 숙이나 숙종류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치를 한번 볼까요? 자기야꽃의 향기를 맡고 싶다면 경주 서학동으로 오셔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발을 신고 지금 움직였는데요. 맨발로 잠깐만 걷고 점심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 중이라 잠깐만 걷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지친 심신의 활력소가 됩니다. 어깨가 뭉치고 몸이 묵직하고 그럴 때 단 10분만 흙을 밟고 이렇게 서 있거나 다녀도 그 피곤이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례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피로하면 우루사나 박하스가 생각나잖아요. 에너지 음료나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날 텐데요. 비타민제나 피곤하면 맨발 걷기가 생각날 정도가 되어야 맨발 매니아라고 저는 칭합니다. 피곤하면 맨발 걷자. 찌부둥하니까 맨발로 걷자. 자, 여기에서 본 삼청석탑과 또 오래된 고목 자기야꽃밭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참 기와의 지붕의 묘미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선을 긋고 아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있고 멋진 곡선과 직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벤치는 원목을 그냥 절반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로 받침을 하고 아주 소박하고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맨발 걷기의 효과는 3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대 효과를 꼽자면 바로 이 자연에서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이 자연은 형형색각의 생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새들, 나무들, 그리고 흙과 돌멩이, 나뭇가지 등 다양한 발밑의 진료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대한 영화 세트와 같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그 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 꽃멍을 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저기는 사진 작가분들도 오셔서 사진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자연에 아이들이 엄마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놀고 쉬고 자고 먹고 하는 것처럼 이 자연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초록색과 하늘빛 그리고 나무의 일렁거림과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의 엔진 소음이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부드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힐링이 됩니다. 심신의 피로가 풀어지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모든 기능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3대 효과는 바로 지압 효과라고 아시죠? 이것처럼 땅을 이렇게 밟게 되면 갖가지 솔방울이나 돌멩이, 나뭇가지, 나뭇잎, 풀, 흙 등에 우리 발이 닿으면서 이 체중을 실어서 지압이 되기 때문에 각 지압점과 연결된 인체의 장기나 기관이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입니다. 발바닥 아치는 최대의 결작품입니다. 구조상. 그 어떤 충격도 제대로만 걷는다면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충 스프링과 같은 효과죠. 그래서 인체가 튀어오르거나 턴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피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그리고 걸을 때나 뛸 때나 도움닫기 할 때나 다양하게 이 발바닥의 아치가 역동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높이 그리고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체를 지탱하고 보행하고 뛰게 하고 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바닥의 아치는 또 혈액의 펌핑 효과도 유발합니다. 이렇게 걷는 동안에 혈액의 수축과 이완을 돕습니다. 혈관의. 그래서 혈액의 양을 많게 하고 혈류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순환시켜서 피로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인체의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지효과입니다. 땅과 접촉할 때 우리 몸에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중화됩니다. 그러므로서 활성산소로 말미암는 갖가지 성인병, 고지혈증을 비롯해서 갖가지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많은 연구자들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런 좋은 자연에서 맨발 걷기 하시면 힐링 효과까지 더해져서 인체가 더 활기차고 더 역동적으로 되살아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습니다. 좁은 곳에 갇혀 살수록 마음의 공간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잡한 일이 있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또 다툼이 있거나 할 때 지체 없이 밖으로 나오셔서 거대한 이 자연 속에서 5분만 거닐다 보면 조금 전에 가졌던 좁아 터진 생각들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번 더 비춰드리고 가겠습니다. 자기약 꽃밭으로 들어가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꽃술이, 꽃의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달라도 꽃술은 전부 샛노란색입니다. 특이하죠? 꽃잎이 보라색도 있고 연보라도 있고 흰색도 있지만 대부분의 꽃술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꽃술이죠.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꽃잎이 몇 개만 책갈피에 꽂아놔도 깊은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동 작약 꽃밭에서 석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